1번 연속하는 두 홀수의 곱이 63일 때 도수를 구한. 연속하는 두 홀수. 이건 이제 연속하는 두 홀수 문제. 연속하는 두 홀수다 그랬을 때에 x를 어떻게 잡냐면은 작은 거를 x로 잡으면은 큰 거는 x 플러스 2가 되겠지. 홀짝이니까. 그렇지? 홀짝이니까 x 플러스 2 되네. 그럼 이제 곱이 63이다.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 x 곱하기 x 플러스 2는 63이다. 야, 근데 이거는 야, 이건 이렇게 할 필요 없겠다. 63은 7 곱하기 9 아니냐. 이건 그냥 문제만 읽어도 답이 나오겠다. 그이 두수. 7하고 9지. 아, 이거는. 자, 아무튼 이거 풀어보자, 이거. 자, 풀면은 x제곱 더하기 2x 이항에 그 마이너스 63은 0. 근데 인수분해하면은 이게 뭐냐, 이거. x 뭐가 돼? x 플러스 9, x 마이너스 7은 0이 되잖아. 그래서 x는 마이너스 9 또는 x는 7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연속하는 두 홀수니까 이게 마이너스는 되면 안 되고, 요것만 되는 거지, 요거. 7. 그러면은 x 7이니까 7 집어넣으면 7 더하기 2하면 9가 되는 거지. 그래서 7하고 9 나오는 거야. 이건 뭐 문제 너무 쉬운 문제였고. 2번. 연속하는 세 자연수, 이건 연속하는 세 자연수 문제네? 연속하는 세 자연수 중 가장 큰 수의 제곱은, 야, 연속한, 일단 이것부터 좀 해야겠다. 세 자연수. 그러면 이제 가운데를 x로 놓고, 요보다 작은 걸 x 마이너스 1, 큰걸 x 플러스 이렇게 놓는 거지, 이렇게. 연속한 세 자연수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푸는 거야. 근데 뭐냐, 가장 큰 수의 제곱은. 아, 그럼 요 놈이네. 그러면 가장 큰 수의 제곱은, 제곱은 어떻게 하냐? 다른 두 수의 제곱의 합과 같다. 다른 두 수의 제곱의 합과 같다. 같대. 그 다른 두 수의 제곱. 그러면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하고 더하기 x 제곱한 거랑 같다. 이게 된 거지, 이거. 그럼 이거 풀면 되겠네. 그럼 전개하면은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더하기 x 제곱. 아, 이항시키자. 이항시키면, 이거 x제곱, x제곱 이항시키면 없어지겠네? 1하고 1 이항시키면 없어지겠네? 야, 그러면은, 이항시키면은 이렇게 되겠다. x제곱, 아이, 마이너스 x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4x는 0이 되네? 0. 그 다음에 양변을 마이너스로 곱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는 0. 야, 그러면 이제 공통수 있지, x. x로 묶으면은, x 빼기 4는 0이다. 야, 그럼 해가 나왔다. x는 0 또는 x는 4. 근데 이게 x가 0이 될 수가 없겠지. x가 0이 돼버리면은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0, 1이잖아. 그러니까 이 자연수라며, 자연수. 자연수니까 이게 안 돼. 그러면은 이게 안 되고. 그럼 x는 얼마냐? x는 이제 4가 되겠지, 4. 그럼 4 집어넣으면은 여기다 4 집어넣으면 4 빼기 1이잖아. 그러니까 3, 4, 5가 되는 거야. 3, 4, 세 자연수. 세 자연수에서 3, 4, 5다. 3, 4, 5. 그다음 3번. 어떤 물체를 초속 80m의 속력으로 지상에서 똑바로 쏘아 올릴 때. 그 쏘아 올리는 문제다. 근데 쏘아 올릴 때 티처 후의 물체 높이는 요거. 자, 이게 중요하다. 높이가 뭐라고? 높이가 요거래.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온 거 요거 있잖아. 초속 오면. 요거는 문제 푸는데 전혀 필요가 없어. 초속 얼마다, 이런 거는. 자, 티처 후의 물체 높이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요 문제는 이제 시험에 굉장히 잘 나는데, 문제는 쉬워. 왜냐? 식을 알려줬거든. 2차 방정식 식. 높이가 뭐라고? 높이가 80t-5t의 제곱이라고. 그랬을 때, 이 물체의 높이가 300m 되는 것은 쏘아 올린 지몇초 후인지 구하라. 높이가 300이라고. 그러면은 높이에다가 300을 집어넣고 풀면 되는 문제지. 아, 이건 문제 쉬운 문제지. 그럼 이항해, 이항. 이항. 여기 있는 거. 이항해. 이항하면은 5t의 제곱 마이너스 80t 플러스 300은 0이 되네. 그 양변을 5로 나눠. 그럼 t의 제곱 마이너스 16t 플러스 60이 되나? 60은 0. 그러면은 요게 이제 그 합해서 마이너스 16, 요 6자다. 아, 6도 잘 써야지. 또 애들 헷갈리겠다.
그 인수분해 하면은 합해서 마이너스 16 곱해서 60 되는 거. 그럼 10하고 6이네. 그러니까 t 마이너스 10, t 마이너스 6은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합하면 마이너스 16 곱하면 60 나오잖아. 따라서 t는 10 또는 t는 6이 돼. 야, 그러면 이게 두개다 답이냐? 이두개다 답이야. 그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쏘아 올린 문체인데 쏘아 올렸기 때문에 이게 물체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온다고. 그러면 왜 답이 두 개가 나오냐? 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300m라고 치면은 이렇게 여기가 300m다.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되는 거야. 300m에 도달하는 게요 점에서 도달하고 그럼 여기가 이제 6초라는 얘기예요. 6초. 출발 저기 쏘아 올린 지 6초. 그다음에 올라갔다가 여기 올라갔다 내려올 때또 여기 걸리지 300m. 그 여기가 10초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두개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되는 거야. 300m. 그래서 답이 6초 후 또는 10초 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된다 이거는. 두 개. 그래서 올라가면서 300m 찍고 내려오면서 300m 찍고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돼. 이 문제는 좀 시험에 잘 나는 문제가 되겠다. 다음에 4번. 두 자리의 잔수가 있다. 두 자리의 잔수. 그러면 10의 자리, 1의 자리겠네. x, y, 아니, 저기, x가. 그러면은 이두 수의 1의 자리의 숫자는 10의 자리 숫자의 두 배이고, 각 자리의 숫자의 곱은 원래 두 자리 자연수보다 18이 작다고 한다. 이두 자리 잔수 구하라. 야, 그러면 두 자리 잔수를 구하는데, 이거 2차 방정식에서는 y 쓰면 틀려. 자, 그러면 이제 10의 자리랑 1의 자리 해야 되는데, 1의 자리 숫자는 10의 자리 숫자의 두 배래. 그러면 10의 자리를 X로 넣는 게 편하겠다. 그렇지? 그럼 1의 자리는 10의 자리의 두 배니까 2X 이렇게 되겠네. 2X. 이해되지? 두 배라고 했으니까. 1의 자리 숫자는 10의 자리 숫자. 그러니까 1의 자리에다 X로 놓으면은 10의 자리는 2분의 X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10의 자리를 X로 놓는 거야. X. 자, 근데 각 자리의 숫자의 곱은 원래의 두 자리 자연수보다 18이 작다. 그럼 각 자리의 숫자의 곱은 뭐냐? 각 자리의 숫자의 곱. 각 자리의 숫자의 곱은 1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곱했다는 거지. 이게 이거지. 각 자리 숫자고. 그러면은 원래의 두 자리 자연수는 원래의 두 자리 자연 원래 자연수는 뭐냐면은 이게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2x잖아. 따라서 원래의 수는 이렇게 돼. 10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2x. 즉, 원래 수는 뭐가 되냐? 12x가 되는 거야. 12x.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2x니까, 요 x가 나타내는 거는 10x고, 요게 2x가 나타내는 건 2x. 이거 두개 더하라는 얘기지. 이해되지? 그럼 원래 두 자리의 자연수는 요게 되는 거야. 12x. 12에서 되는 거지. 근데 어떻다? 18이 작대. 뭐가? 요게. 요게 18이 작다고. 야, 이게 18이 작은 건 아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잡아야 되는 거는 방정식. 그러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같으려면은. 이게 18이 작다. 이게 18이 작다란 말이야. 작다. 그럼 같아지려면은, 아유, 오른쪽을 좀 돌리자. 야, 그러면은 이게 18이 작잖아. 그럼 같아지려면 여기다 더하기 18 해주면 같아지겠지. 더하기 18. 그러니까 우린 식을 쓰는 게 아니라 방정식을 쓰는 거기 때문에 18이 작은 쪽에다가 더하기 18 해서 같다 이렇게 놓고 푸는 거야. 같다. 그럼 이거 풀면 돼. 풀자. 그러면은 x에다가 2x 곱한 2x 제곱이네. 2x 제곱. 그 다음에 12x 이항해. 그럼 마이너스 12x 더하기 18은 0이다. 아, 그 다음에 이제 2로 나눠주면 되겠네. 2로 나눠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 인수분해 되는데, 인수분해 하면은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이네. 그럼 x는 얼마? 3이네. 중근. 아, 근데 우리가 이제 구하는 거는 x 값이 아니잖아. 두 자리 자연수 구했잖아. 두 자리 자연수. 그럼 x가 3이니까, x가 3. 그 3이고. 3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이 6이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36. 그러니까 답은 36이야.
x 구하라고 안 그랬어, 문제에서. 두 자리 자변수 36이 된다. 그다음 5번. 어떤 수 x에 2를 더해야 제곱해야 할 것을 잘못, 아, 이런 문제 나면 참 짜증나지. 잘못해서 x에 2를 더하여 두 배했더니 결과 같았대. 결과 같았으면 답은 맞았겠네. 야, 이렇게 말해서 뭐 하냐, 그치? 이때 x 값을 구하라. 아무튼 같았대. 결과는 같았대. 먼저 첫 번째, 어떤 수 x에 2를 더하여 제곱해야 된대. 그러면 x에다가 더하기 2를 해가지고 제곱해야 된대. 그건 가로치고 제곱이야. 잘못해서 어떻게 했다고? x에 2를 더해서 두배 했대. x에다가 2를 더해서 두배 했대. 그건 가로치고 곱하기 2야. 이게 같다라는 얘기잖아, 이게. 이거 풀란 얘기네, 이거. 아, 문제가 이렇게 심플하냐? 그러면 이제 이거 전개를 하면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는 2를 곱하면은 2x 더하기 4네. 그러면 어차피 양변에 플러스 4, 플러스 4는 없어지고 2 이항하자. 이항하면은 x제곱 더하기 2x는 0이 되네. 그럼 이제 x값 구해야 되니까 이거 인수분해. x로 묶어. 그러면은 x 플러스 2는 0. 아, 그러면은 x는 0 또는 x는 마이너스 2네. 그럼 이거 아무 말 없, 그냥 어떤 수지? 어떤 수. 그러니까 자연수란 말 없잖아. 그럼 답,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0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써야 돼. x는 0, 야, 답 이렇게 쓰면 틀려. 이렇게 쓰면 틀려. 여기 지금, 아, 이렇게 써도 되겠구나. 아, x 값 구하라고 했네. 아, 그래도 되겠다. 이렇게 써도 되겠다. 이거 x 값 구하라고 했네. x 값 구하랬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겠다. x 값 구하랬으니까. 6번. 그림 엽서 180, 야, 요즘 애들 엽서 뭔지 모를 것 같은데. 야, 옛날 엽서 이제 뭐 종이에다가 뭐 이렇게 뭐너잘 살고 있냐 뭐 이렇게 써서 우표 붙여서 보내고, 아, 우표 붙였어. 이거 우표 안 붙여도 뭐 보내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엽서 180장을 요즘 이런 거안 하지. 그러니까 몇 명의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눠 주려고 한다.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그림 엽서의 수는 학생 수보다 3만큼 작다고 할때 학생 수 구하라. 그럼 구하는 게 학생 수. 그러면 이제 그딱 떨어지게 주나 보다. 그러면은 180장은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그림 엽서의 수는 사람 수보다 3만큼 작다. 그럼 학생 수. 그럼 학생 수가 X면은. 야, 그러면 학생 수가 X면은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그림 엽서의 수는 3만큼 작으니까 X 빼기 3이 되네. 그치? X 빼기 3 되는 거지. 이거 이해되지? 학생 수보다 3만큼 작다고 했으니까. 그치? 그러면은 학생 수는 x고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그림 엽서는 x 빼기 3이고. 야, 그러면은 요거 두개 곱하면은 180 나오겠네. 그치? 그러니까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x 곱하기 x 빼기 3은 180.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치? 학생 수 곱하기 한 학생이 갖는 그림 엽서 수 하면은 180. 그러면 이거 이제 전개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180분 얼마다? 0이다. 그러면 합해서 마이너스 3, 곱해서 마이너스 180 되는 거. 아. 그리고 이거 잘 감이 안 잡힌다 그러면은 요큰수 있잖아. 요거를 소인수분해 해봐. 180을. 180 소인수분해하면은 2하면은 90. 2하면은 45. 3으로 하면은 15. 3으로 하면 5. 그래서 180은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5야. 그러면 이제 요거를 두 묶음으로 나눠가지고 그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찾아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거. 어떻게, 야, 어렵네. 어떻게 하면 되지? 아, 찾았다, 찾았다. 요렇게 두개 곱하고, 요렇게 두개 곱하면 되네. 이렇게 곱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하면 12. 3 곱하기 5 하면 15. 그치? 그러면 빼면은 마이너스 3 어떻게 나오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이면 되겠다. 마이너스. 그러면 더하면은 마이너스 3 나오지? 따라서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2,
x-15는 0 이렇게 나오네. 그럼 x는 마이너스 12 또는 x는 15인데 지금 구하는 게 학생 수잖아. 학생 수. 학생 수니까 마이너스 12명 이런 거 없잖아. 15, 15. 그 답이 몇 명? 15명. 15명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 문제 좀잘 봐도 이게 이제 새롭게 나온 문제인데 한 학생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그림 엽서의 수랑 학생 수를 곱하면은 전체 엽서 수가 나온다는 거잘 봐도 열심히 하자.